자, 이번 시간은 이어서 21번부터죠. 예, 21번, 22번, 23번이 레일리 컨버스 허프에 대한 계산 유형인데, 간단한 유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대비를 해보는 거죠. 어차피 이제 문항이, 계산 문항이 어렵게 나오거나 새로운 유형이 나오면, 계산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관계가 없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적응하기가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유형에서 내가, 이 정도까지는 할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레일리에 대한 이 유형이 나오면 일단 유인력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유인력은 거리의 제곱에 대한 인구의 크기로 계산할 때, 예, 거기 보시면 A, B 사이에 C 마을이 있다 이런 얘기죠. C 마을에서 A와 B 도시로 구매 활동에 유인되는 인구수를 물어봤을 때 조건이 하나 붙어 있어요. C 마을 인구의 60%만 A하고 B에서 구매한다. 근데 C 마을의 인구가 몇만이냐면 2만이죠. 2만에 대한 60%니까는 12,000명이 이용을 한다는 가정이에요. 자, 이 가정하에서 유인력을 대입하게 되면 A 도시는 인구가 얼마냐면 10만이죠. 자, 10만인데 거리가 몇 킬로냐면 5킬로예요. 5의 제곱이면 25, 그러면 얘가 4천이 나와요. B 도시는 인구가 40만 명이죠. 네, 거리가 몇 킬로냐면 10킬로. 10의 제곱이면 100이니까 공덕이 사라지니까 얘도 4천이에요. 그러면 50%씩이라는 거를 여기까지만 도출하면 알 수가 있죠. 왜? A 플러스 B분의 A의 논리니까. 두 개를 합하면 8,000이잖아요. 8,000분의 4,000 하면은 0.5, 50%라는 얘기죠. 그러면 12,000명에 대한 50%니까 6,000명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A로 6,000명이 간다는 얘기는 B로도 6,000명이 간다. 그래서 답이 5번 이렇게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을 계산할 때는요. 대부분 AC를 기준으로 줘요. AC를 기준으로 줄 때는 여기가 1 플러스, 예, 루트가 들어가 있고요. 분모에 A가 들어가요. A의 뭐 인구, 면적 다 A가 기준이 되고요. 여기가 B가 되고, 여기는 AB 간의 거리가 되겠죠. 자, 근데 문제를 보시게 되면, A의 인구가 얼마냐면 4만이죠. 예. 근데 B의 인구는 만이죠. 그러면, 4분의 1이잖아요. 4분의 1이라는 얘기가 0.25가 되겠죠. 예, 소수로 바꿔지니까. 루트 0.25를 계산을 하게 되면요. 예, 이게 0.5가 나오죠. 그러면 1 플러스 0.5니까 얘는 1.5가 되겠죠. 근데 둘 사이의 거리가 몇 킬로냐면 15킬로잖아요. 15킬로를 1.5로 나누게 되면 이건 10킬로 나오겠죠. 그래서 답이 3번. 그래서 이 식을 내가 알고 대입을 할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예. 그리고 A를 기준으로 한다는 건 주어져 있죠. AC로부터 얼마 떨어졌느냐라고 물어봐 있죠. 그다음에 이제 23번에 허프의 모형을 봤을 때는요. 개별 점포의 효용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개별 점포의 효용은 여기가 거리의 마찰 개수거든요. 예, 그리고 여기가 매장 면적인데, 마찰 개수의 값은 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마찰 개수의 값은 2라고 줬잖아요. 그랬을 때, 시장 A 할인점의 시장 점유를 물어볼 때는, A 할인점의 효용을 구해봤을 때, 거리가 8km죠. 8의 제곱이면 64가 되겠는데, 이게 8000이죠. 예.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제 계산하게 되면, 이게 125 이렇게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B를 우리가 계산하게 되면은 2000이죠. 예. 근데 2의 제곱이니까는 이게 4가 나오겠죠. 그럼 얘는 500이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도 똑같아요. 두 개를 더한 거에서, 예, A를 구해라. 두개 더하면 625잖아요. 625분의 125를 하게 되면, 두개 더하면, 625분의 125를 하게 되면 0.2가 나오죠. 그러니까 20%란 얘기죠. A 할인점의 시장 점유율은 20%다. 그래서 답이 4번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다만 허프의 모형은 조건이 붙을 수가 있어요. 도시인구의 몇 프로만 이용을 한다? 아니면 마찰 개수의 값을 A는 1을 주고 B는 2를 주고 이런 식으로 변화를 줄수 있으니까 허프 모형에서만큼은 조건을 꼭 살펴보고 대입을 하셔야 된다는 거.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24번을 보시게 되면 정책론에 대한 거죠. 근래 정책론에서 출제가 되는 난이도는 그다지 높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한 대비도 잘해 주셔야 되면 점수를 꼭 따야 되는 파트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죠.
법령을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의 연결이 올바른 거. 일본의 개발부담금제도 있죠. 이건 개발이 환수에 관한 법률이죠. 예, 관련 법령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은행 제도가 있을 때 요거는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 예, 그 다음에 4번에 보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법에 근거를 두고 있죠. 예, 주택도시기금은요, 주택도시기금법에. 예,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거래신고, 예,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가장 많이 착각할 수 있는 게 분양가 상한제가 주택법에 규정을 두고 있다는 거. 예, 그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거예요. 이게 법령이 도입된 순서를 한번 물어봤는데 관련 법령을 연결해서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예, 그래서 기본적인 것 정도는 정리해 두시는 게 필요할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25번에 보면 시장에 대한 정부의 직접 개입 방법을 물어봤을 때요. 우리가 직접 개입할 때는 공 들어간 애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한 가지 유념하실 점은 공공토지 비축제도는 당연히 직접 개입이에요. 근데 공공토지 비축은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령인데 실전에서는 토지은행 제도로 출제를 해요. 예, 공공토지 비축하면 워낙 확연하게 구별이 되니까. 그래서 옳게 묶인 거는 5번이 되겠죠. 토지은행 수용 방식 통합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거. 5번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거. 토지 선매 같은 경우도 직접 개입 형태를 갖고 있다. 이런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예, 세금에 관련돼 있거나 이번에 택지 소유 상한제는 폐지돼서 없어진 거죠. 그리고 개발부담금 제도는 간접 개입에 해당이 되고요. 토지 초과 이득세 제도 지금은 폐지된 제도죠. 이런 식으로 답을 찾을 수 있게끔 배열을 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대신에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 정도는 구별하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 예. 그래서 그 정도 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6번에 보시면 예, 부동산 시장과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 몇 개냐고 물어봤을 때 자, 기억에 부동산 정책이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악화시키는 것을 시장이 실패하다면 틀리죠. 그거는 정부의 실패죠. 그리고 이제 법령상 도입 순서를 비교하게 되면 거래신고제가 실명제보다 빠르다 그러면 틀리죠. 부동산 실명제가 더 빨리 도입이 된 거죠. 그 다음에 개발행위허가제하고 택지소유상한제는 현재 시행이 되고 있다. 택지소유상한제는 지금 폐지된 제도죠.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하고 개발부담금 제도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한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간접 개입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PIR은 가구의 주택지불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죠. 그래서 이 지표가 높을수록 가계 주택부담 능력이 떨어지는 걸 나타내는 거죠. 예, 그래서 맞는 거는 2번이 되겠어요. 요것도 유념하실 점은 1번이 없음이잖아요. 예, 우리가 하나 맞으니까 그냥 하나, 1번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요것도 지문을 다 살펴보시고 대비를 하셔야 되더라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7번의 외부효과가 있는데요. 외부효과 관계도 정리는 하고 들어가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26회 이후로는 외부효과가 출제가 안 되고 있는데 그 사이에는 공공재만 냈다는 얘기죠. 그래서 외부효과에 관련된 것도 정리는 좀 해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1번에 외부효과라는 것은 거래 당사자가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면 틀리다는 얘기죠. 외부효과라는 것은 거래 당사자가 아닌 이 제3자 있죠. 예, 그래서 3자의 경제 활동이 어디를 통하지 않고 시장을 통하지 않고 예, 그래서 상대방에 미치는 유리하거나 불리한 효과를 얘기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1번 틀린 거고요. 부의효과는 의도하지 않는 손해를 주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외부 경제라면 틀려요. 외부 불경제다 이런 얘기죠. 외부 경제 이거는 이제 부의효과 얘기하고요. 외부 경제라고 얘기하면 이건 정의의 효과를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면 부의회원과는 보조금 지급이나 그 다음에 조세 경감의 정책이 필요하다 그랬을 때 그거는 정의의 외부 효과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정책이고요. 그 다음에 부의회비 효과라는 건요, 사회적인 최적 생산량보다 과소 생산이 아니라 과대 생산의 문제를 갖고 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소비에 있어서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크게 만들어주는 게 정의 외부 효과에 해당이 된다는 거. 그래서 과소생산이냐 과대생산이냐 이런 것도 다 구별이 되셔야 돼요. 여기는 과대생산의 문제가 있고요. 여기는 과소생산의 문제가 있다. 외부 불경제랑 관련이 있는 경제현상이 림비현상, 외부 경제랑 관련이 있는 것이 핀피현상, 이런 식으로 구별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8번에 보면 토지 관련 제도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거를 물어봤었을 때, 자, 거기 보면 5번에 지역지구제는 사적시장이 외부효과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때, 그래서 외부효과 문제가 있으면 지역지구제하고는 항상 연결을 해서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역지구제는 시장에서 발생하는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수단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리고 토지적성평가제도는 시장에서 개발과 보존의 논리가 충돌이 됐을 때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제도고요. 그때 개발적성, 보존적성, 농업적성으로 나눠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된다.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은요,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억제한다. 맞는 편이죠. 개발 제한구역이 있으면서 그래서 주변에 있는 중소도시가 대도시에 흡수가 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도 하더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토지용 규제 수단 하나인 용도지역제는 외부 효과에 따른 시장 실패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답은 1번이죠. 토지용 규제 수단으로 개발 허가제와 달리 개발권 양도제는 개발권의 사적인 소유를 인정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소유권의 제한을 둔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라는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이 1번이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9번에 보면, 자, 용도 지역제가 나왔을 때, 거기 보면 1번에 지역지구제나 토지용교육은 외부효과 문제 해결 수단이 될 수 있죠. 여기서 용은 잘 쓰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용도 지역제 실행 목적은 대체적으로 외부 불경제 억제와 토지용의 합리화 등을 둘 수 있다. 역시 맞는 표현이죠. 그리고 이제 4번에 나와 있는 용도 지역 지구제는 이건 법령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대부분 맞는 지문으로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역 지구제는 장기적으로 볼 때 어느 특정 지역에 독점적인 성격을 부여할 수도 있죠. 개발 제한 구역으로 뭐 오랫동안 지정이 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의 답은 3번이에요. 용도 지역 지구제 이전에 토지용을 소급해서 규제할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이게 지정이 된 이후부터는 규제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적극적인 개발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서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외부효과, 지역지구제 이런 것들은 이제 묶어서 정리하고 대비하고 들어가시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요즘 학원들에서 이렇게 모의고사 이런 거 시행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요, 결국은 60점을 못 넘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수와 착각이에요. 뻔히 아는 건데도 틀리거나 읽는 거를 잘못 읽어서 틀리거나 이렇게 해서 4개 정도까지는 어떻게든 간에 우리가 나머지 어떻게 해서 커버할 수 있다고 그러지만 그 이상이 넘어가면은 60점 넘기기가 참 힘이 들어요. 그래서 실수와 착각을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빨리 읽으면서도 거기서 물어보는 진위 여부를 빨리빨리 확인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죠? 예, 그걸 못해서 곤욕을 치르신 분들이 많더라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그게 정리 좀 하셔야겠고. 그 다음에 30번에 보시면 정부의 주택시장 개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를 물어봤을 때 1번에 보면요, 주택은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창출하기 때문에 생산과 소비를 장려해야 될 가치제라는 건 맞는 편이죠. 그래서 정부는 시민이 시민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주거서비스, 의료서비스, 교육서비스를 제공을 해줘야 된다고 그러셨죠. 예, 개들을 통칭해서 우리가 가치제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자, 그래서 이제 주택 구입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은 소득계층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자가주택 소유를 촉진하는 정책은 중산층 형성과 사회안정에 기여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주거 안정은 노동 생산성과 지역 사회에 대한 주민 참여를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 지극히 당연한 얘기죠. 내 집이 있는 지역 안에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죠. 주인의식이라는 게 생기죠. 내게 있으니까. 하지만 세를 살거나 하게 되면 내가 여기에 계속 있을 사람도 아니고 또 난 몇 년 이미 갈 사람인데 뭘 굳이 개입을 해. 이런 식의 변화도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의 올시 하는 거는 2번이 되겠죠. 저소득층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은요. 소득의 직접 분배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예, 이렇게 출제가 한 두 번 정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직접 주는 게 아니고요. 소득 재분배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누진세 대조를 채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에게 세금 많이 걷어서 확보한 재원을 가지고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기금 지원해 준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직접이 아니라 재분배해 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31번에 보시면 주택시장에서 최고 가격제를 도입할 때 가장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어요. 일단은 최고 가격제에 들어가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하고 임대료 규제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걔네들의 특징은 시장 균형 가격 이하로 최고 가격이 설정이 되지만 효과가 있죠. 그리고 최고 가격에서 뭐가 발생하냐면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거는 둘 다 주택 공급이 감소하기 때문에 초과 수요가 발생할 거고요. 시장 균형 가격 이상으로 지불해서라도 상품을 구입하기 위한 암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죠. 그리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실시하는 임대료 규제는 최고 가격제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의 틀린 건 4번이죠. 생산자 잉여는 감소하나 총 잉여는 증가한다고 돼 있는데 총 잉여가 줄어들죠. 이게 원래 균형 상태에서 예, 이때는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 상태죠. 예, 근데 이제 정부가 만약에 임대료라든가 가격을 이렇게 통제를 하게 되면 가격이 하락하니까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이 감소하죠. 그죠? 그러면 실제로 여기가 균형량이 100이었고요. 수요는 110으로 늘었는데 공급이 90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면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는 이 양만큼밖에는 거래가 안 되죠. 왜? 공급된 양만 갖고 거래가 되니까. 그러니까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게 되면서 오히려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겠죠. 그죠? 그러면 소비자는 이전보다 지불하는 가격이 높아지겠죠. 거래되는 양이 줄어드니까 거기에 따른 이 손실이 발생하는. 그죠? 예. 그래서 사회적 총잉여도 감소하고요. 생산자 잉여, 소비자 잉여도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동산 보증금 제도가 주어져 있는데요. 예, 임차인에 주어지는 주거보조금은 흔히 임대료 보조금이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이 보조를 줄 때는 현금으로 줄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가 소득보조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주거급여법이라는 것이 시행이 되고 있어서요. 요거는 지역별 기준 임대료하고 실제 임대료 중에서 작은 쪽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지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에는 주택도시기금 등의 지원으로 생산자의 보조가 이루어질 때 공급이 늘어나면서 임대료를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임대료 보조금 대신에 쿠폰 형식으로 예, 바우처를 우리가 지급할 수도 있죠. 여기서 틀린 거는 2번이죠. 임차인에게 지급하던 생산자에게 지급하던 임차인의 주거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점은 동일하다. 예, 이 생산자에게 보조해주면 주거지 선택권에 제한이 걸리죠. 공급되는 곳에서 소비할 수밖에 없고 다만 소비자, 임차자에게 보조해주면 주거지 선택권이 주어진다고 봐야겠죠. 내가 원하는 주택의 선호도에 따라 선택의 기준이 달라질 테니까. 그래서 32번의 답은 2번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3번에 보면 공공주택특별법령상 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걸 물어봤어요. 공공임대주택에 해당이 되는 건요. 일단 영구임대 있죠. 그 다음에 국민임대 있죠. 행복주택 있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것도 주어지겠죠. 그렇죠? 예.
여기 나와 있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그 다음에 예,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분양전환, 예, 공공임대 다 공공주택특별법이고요. 예, 거기 있는 디귿하고 리을해 보게 되면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은 이거는 민간 임대주택이란 법령에서 공급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해당이 되는 거는 네 가지가 해당이 되겠죠. 기억하고, 예, 그 다음에 니은하고, 예, 그 다음에 미음하고, 아, 그 다음에 비읍하고, 요렇게 해서, 예, 그래서 여기 미음 되는데, 미음하고 비읍하고 해서, 예, 그래서 네 개. 그래서 답은 5번이 된다라는 거, 예, 그렇게 또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난이도로도 출제를 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틀리면은 진짜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꼭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정책은요 그다지 어렵지 않게 출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리만 잘 해놓으시면 답을 맞출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34번에 가게 되면. 지난 5년 사이에 조세 쪽에서는 조세 분류를 물어봤어요. 예, 그래서 주로 뭐를 기준으로 물어봤냐면 보유세를 기준으로 해서 국세, 지방세를 구분하는 것을 물어봤는데 이런 식으로 시군구세라고 돼 있으니까 일단 지방세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은 종부세라든가 양도소득세라든가 이런 애들은 이 국세가 해당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얘들은 답이 안 되는 거고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거니까 이거는 재산세가 될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답이 5번에 재산세가 되더라. 그래서 취득 단계와 보유 단계와 처분 단계 국세, 지방세 정도는 기본적으로 구별은 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 예. 그 다음에 이제 35번에 보시면 예, 조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거를 물어봤을 때 일단 1번에 나와 있는 양도세의 동결 효과는 용어 정리는 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죠. 꾸준히 나오는 거니까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되면요. 주택 공급의 동결 효과로 인해서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이 길어진다는 얘기는 시장에 주택이 매물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하니까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부작용이 초래된다는 거. 조세 부담의 크기는 수요와 공급 곡선의 상대적 탄력성의 크기에서 결정이 되죠. 그래서 탄력적인 애가 조세 부담이 적고 비탄력적인 애가 조세 부담이 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3번에 보시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탄력적이고 수요가 비탄력적인 시장에서 세금이 부과가 되면 비탄력적인 애가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토지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인 상황에서는 토지 보유세가 부과되더라도 자원 배분의 왜곡이 초래되지 않죠. 이렇게 완전 비탄력적으로 있을 때는 양의 변화가 없으니까. 그래서 답은 4번이죠. 조세를 수요자에게 부과하면 수요자 부담이 커진다. 그렇지는 않죠. 누구에게 부과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한 여부는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틀려진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조세 관계에서요, 만약에 이럴 수가 있죠. 에, 수요 함수는 100-2p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공급은 20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정부가 10만큼에 대한 조세를 부과했어요. 이럴 때, 아, 공급자가 공급자의 수입. 그쵸? 예, 그 다음에 수요자가 지불하는 가격. 예,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물어봤었을 때 여기서 얘가 이런 식으로 수량이 나와 있다는 얘기는 완전 비탄력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조건 하에서 자 수요가 이렇게 돼 있을 때 균형 가격을 계산해 보게 되면 100-2p가 20하고 같죠. 그럼 식을 이항을 시키면 100-20이 2p하고 같으니까 결국 80이 2p니까 p는 40이 되겠죠. 양은 그대로 20일 거고요. 그죠? 예, 그러면 이 상태에서 수요가 이렇게 존재했을 때 이게 40이란 얘기고요. 얘가 20이란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10만큼의 조세를 부과했을 때 이 세금을 전액 공급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죠. 그럼 공급자는 40원 받고 팔아서 100원, 10원의 세금을 내야 되니까 공급자 수입은 30이 되겠죠. 그죠? 수요는 이전과 똑같이 가격의 변화가 없으니까 40원 그대로 지불하면 되는 경우죠. 그래서 이게 완전 비탄력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수요함수하고 공급함수를 대입해서 공급자의 수입, 그 다음에 수요자가 지불하는 금액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이게 인용을 했을 때 이렇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자, 그다음에 그 36번을 보시면 요게 이제 투자랑 관련돼 있는 부분인데요. 자, 부동산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은 개별 자산의 수익률에다가 전체 자산에서 해당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곱해서 전체를 합하면 되겠죠. 이 문제는 우리가 40번 문제에서 확인해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부동산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는 위험 회피적이라고 할수 있죠. 그 다음에 복리로 이자를 받는 경우에 1년에 2번 이자를 지급받는 것보다 12번 지급받는 경우에 만기 이자액이 크죠. 그래서 실효 이자율을 계산하게 되면 이자를 한 번이라도 더 받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죠. 부동산은 다른 자산에 비해서 위험이 높기 때문에 주식 채권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에 부동산을 편입하게 되면 분산 투자 효과가 큰 편이라고 할수 있죠. 예. 그래서 여기서의 답은 2번이 되겠죠. 부채를 사용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항상 자기 자본 수익률이 증가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리다는 얘기죠. 자기 자본 수익률은요, 증가할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감소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변화가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해 지렛대효과, 부의 지렛대효과, 중립적 레버리지 효과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37번에 보시면, 부동산 투자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변동 개수는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 감소해야 되는 위험의 비율로, 변동 개수는 표준 편차를 기대 수익률로 나눠서 계산하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은 비체계적 위험을 회피할 수 있고요. 위험 기피형 투자자라고 돼 있는데, 위험 기피형 투자자의 또 다른 표현이 요게 위험 회피형 투자자죠. 이 투자론들은요, 전체적으로 용어에 대한 이해가 다잘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용어들을 다 문제로 끄집어낼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딱히 예다라는 것보다는 위험과 수익에 관련돼 있는 거, 예, 포트폴리오 이론 이런 애들은 기필코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5번에 보면 투자안의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준보다 높으면 이 해당 투자안의 수요 증가로 기대 수익률이 낮아져서 요구 수익률에 수렴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했던 거죠. 기대 수익률이 얘보다 클 때, 예, 이게 균형 상태에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둘 중에 하나잖아요. 얘가 작아지든가 얘가 커지든가. 그때 우리는 기대 수익률을 갖고 조정하기로 했죠. 얘가 작아지면서 다시 균형으로 수렴한다고. 그래서 여기서의 답은 4번이죠. 이두 개별 자산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에서 자산 간 상관 계수가 양수인 경우가 음수인 경우보다 위험 절감 효과가 크다 그러면 틀리죠. 예, 음수일 때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걔가 더 위험 절감 효과가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위험과 수익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이런 제목을 달고는 매년 한 문제 정도씩 들어와요. 그러니까 위험과 수익의 관계에 대해서 위험의 종류, 위험에 대한 요구하는 수익률에 대한 크기 뭐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정리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틀린 거를 물어봤을 때, 자, 5번에 보면 부동산 투자 수익이 예상과 빗나갈 가능성을 투자의 위험이라고 얘기를 하죠. 위험과 수익의 상생 관계는 위험과 수익은 일반적으로 비례 관계죠. 그래서 위험이 크면 클수록 요구하는 수익률이 커지겠죠. 그 다음에 정의 레버리지는 이자율의 변화에 따라 부의 레버리지로 전환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의 레버리지를 정의 레버리지로 바꿀 때도 이자율을 조정해야 되고요. 정의 레버리지가 부의 레버리지로 바뀐다는 것도 이자율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거 수익률은 무위험률에다가 위험 할증률을 가산해서 구해야겠죠. 그래서 틀린 거는 1번이 되죠. 요거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작으면 당연히 투자를 채택하죠. 그런데 이제 출제자들은 문맥을 바꿔서 내면서 착각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 넘어가지 않도록 유념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39번에 보면 포트폴리오 이론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를 고르라고 그랬을 때 포트폴리오 이론은 단순한 분산 투자가 아니라요. 불필요한 위험을 제거해서 거기서의 불필요한 위험이 뭐냐면 그게 비체계적 위험이에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얘를 제거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얘를. 예. 그래서 효율적 전선이 우상향하는 것은 더 높은 수익을 올리려고 그러면 더큰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더큰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더큰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우상향하는 기율을 갖고 있고요. 포트폴리오 구성 자산들의 수익률의 분포가 완전한 음의 삼각관계에 있으면 비체계적 위험을 0까지 줄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의 답은 4번인 거예요. 포트폴리오 총위험에서 체계적 위험을 제하면 비체계적 위험이 되고 포트폴리오 선택이 아주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체계적 위험 때문이 아니라 예 때문이라고요. 분산 투자를 통해서 예를 제거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답이 몇 번이냐면 4번이 된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하기 위함이에요. 그럼 체계적 위험은 제거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냐? 이건 요구 수익률에 반영을 해야죠. 예, 그 얘기고요. 자, 4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아까 36번에 1번 지문에서 포트폴리오 수익률 계산할 때 있죠. 거기 보시면 경제 상황별 확률이 50대 50으로 주어지면 산술 평균이라고 그랬어요. A 부동산을 먼저 계산하게 되면요. 황일 때가 8%잖아요. 얘가 확률이 50%. 그럼 얘는 4%고요. 그죠? 그 다음에 불황일 때가 2%니까 2%에 대한 절반이면 얘가 1% 나오죠. 그럼 두 개 합하면 5%잖아요. 여기에다가 A 부동산의 포트폴리오의 비중이 몇 프로냐면 20%잖아요. 얘가 1%.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 이런 얘기죠. 예, 이렇게 곱해서. 근데 우리는 확률이 50대 50일 때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요. 8에다가 2를 더하면 10%잖아요. 10%의 절반이면은 5%가 나오겠죠. 여기다가 곱하면 1%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B도 같은 표현이죠. 10하고 4를 더하면 14%잖아요. 14%의 절반이면 7%죠. 여기에다가 포트폴리오 비중이 30%잖아요. 그러면 얘는 2.1% 나오겠죠. 그 다음에 C도 같은 맥락으로 12하고 8을 더하면 20인데 절반이면 10%죠. 예, 여기 비중이 확률이 50%니까 0.5면 5% 나올 거고요. 그죠? 구성에 있었을 때 여기 7%가 되겠고요. 그죠? 7%의 비중 30%. 10%에 대한 비중이 50%니까 얘는 5% 나오겠죠. 그래서 다 합하면은 8.1%.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답이 5번이 되겠죠. 40번에. 그래서 이게 포트폴리오 수익률 계산하는 것도요. 50대 50으로 주어지면 계산하기가 훨씬 더 편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의 시험문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40번을 틀려도 좋은데 39번이나 38번이나 이런 애들은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우리가 점수를 맞춰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 자,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는 40번까지 문제를 또 다뤄봤습니다.